결혼을 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복귀를 하는 큰 작품인데요. 그만큼 제 와이프가 복덩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너무나 커져서 책임져야 되겠다는 무게감이 좀 많이 크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매사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 드라마를 하게 되었는데 작가님이나 감독님이 너무 명성이 높으신 분들의 어떤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1인 2역이라는 역할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인물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했으니까요. 꼭 봐주십시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드라마로 찾아뵙는 거라서 어떤 드라마로 찾아뵙면 좋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감독님, 좋은 작가님, 그리고 좋은 선배님과 같이 하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처음에는 부담감도 많았고 많이 스스로 촬영 시작하기 전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지금은 제 역량만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로.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고요. 감독님의 기대 더 응해서 200% 더 높게 오사나 역할을 제가 잘 표현을 해서 밖에 나가면은 이제 이수경이라는 이름보다 사나야 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